시뮬레이싱 커뮤니티에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슬링님. 이런 슬링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과연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길래 많은 분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슬링님 댁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비는 바로 요건가요? 예, 장비는 여기 있습니다. 아... 명성대로 초고가 장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부 비싸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려고 온 거는 이걸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몇 살이니? 8살. 여기 아저씨들이 지금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아빠의 아들이 되고 싶어. 아, 아빠의 아들이 되고 싶어 한다고? 많은 분들이 아빠의 아들이 되고 싶어해. 아빠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니? 공부해야죠. 아,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해서 노력해야 된다. 아, 공부해서 노력해야 돼? 야, 무슨 뭐 설정도 하는데? 아니, 심지어 이럴 수가. 집에서 이거 진짜 혼자만 쓰는 거야? 누나는 조금밖에 안 해요. 저는 많이 해요. 아, 누나도 할 줄 알아? 누나는 브레이크 조금만 하고 타고 나요. 자니 한번 타봐. 여기 엄청 어려운데. 얘는 아세토해라. 아니 진짜로 부드럽게 저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평상시에도요? 저보다 더 잘 타는 것 같습니다.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아저씨보다 훨씬 잘하는데? 아닌데? 저보다는 약간 그 못하네요? 오늘은 못하네요, 저보다. 누나 계속 부딪히잖아, 근데. 아니. 아니 오늘따라 왜 그러냐고. 아니 누나 왜 이렇게 부박해? 아니 차에 원래 안 꽂았는데 계속. 이런 일 종종 있었니? 많아요. 많아. 아니 그럴 때마다 좀 혼내주지 그랬어 누나인데.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오늘은 카메라가 있어서 소리 안 지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저씨 미안하다. 지금 질릴까? 원래는 제 것만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아이가 관심을 보이면서 자꾸 이제 타고 싶어 하니까 하나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만들다 보니까 애가 생각보다 좀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추가하고 업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거치대 때문입니다. 성인용 거치대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거치대 자체는 네. 지금 어른들이 쓰는 그 기성 거치대, 그러니까 흔히 프로파일 뭐 제작하는 사이즈하고는 동일하고요. 가격은 한 30만 원 정도, 프로파일 한 30에서 35 정도 들어가고요. 이 브라켓하고 요런 이제 수고님 브라켓이 들어가면은 한 6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죠. 의자를 가장 고민을 했었는데 집에서 이제 갖고 있던 이케아. 그래요? 이케아 의자가 생각나가지고 네. 나무 받침을 떼고 네. 틀만 가지고 제가 개조를 했습니다. 슬링님은 초고가 휠베이스와 모션 플랫폼 거치를 위해 다양한 브라켓을 사용해야만 했기 때문에 거치대에 약 6,70만 원가량을 지출하셨지만 이 정도 장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의자를 포함한 거치대에 약 4,50만 원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친구들은 이런 게임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혹시 어때? 아빠가 고맙지 않아? 저 무료예요? 저 무료예요? 아우치. 아빠 돈 주고 사는 거야. 아 무료가 아니야. 아니 자, 지금 굉장한 사실을 지금 알게 됐잖아. 이게 지금 무료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 주고 사온 거야.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어 지금? 어? 아빠가 얘기하잖아 하다마 이게 네 또래가 가질 수 없는 거. 어? 그건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 그래. 똑같이 지금 안 날 수도 있어. 1분 27. 아니 근데 이게 차가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 아니야. 이제 누나 아, 이렇게 코팅하면 안 되지. 2,400 페널티야, 알아봐. 코팅하면 안 되지. 이거 가짜 기록이라고. 저 그냥 못 하겠어. 왜? 포기할래, 그냥. 포기하면 안 되지.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아니, 포기해야죠. 아니, 세 바퀴 남았어. 아니, 포기해야죠. 아니, 그래도 끝까지. 아직 뭐 1등이네. 어, 1등이야, 해밀턴, 1등. 어. 아, 못해. 내가 이건 어떡해. 그만 들고 부지러워서 까먹어 땅티는 나오다 음식하면 되겠어? 어차피 이미 끝났잖아. 내가 더 기분 좋지. 아 그만 좀 해. 2등이 됐어. 내가 더 1등 많이 했어. 하나만. 너 울면 누나 웃어. 그래서 오늘 지금 하루 종일 표정 제일 좋아 지금. 너랑 나랑 똑같아. 좋습니다.
야, 이거 누가 그린 거야? 파랑이. 누가 그린 거라고? 파랑이. 아, 아니 왜 동생이 그린 걸 자랑하려고 갖고 왔어? 그냥. 아. 상. 최고상? 최우수상. 이거 누구 거야? 자기 나이 또래 할 수 있는 뭐 기본 공부라든가 그런 거는 같이 병행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스케줄 조절해서 이제 게임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거나 네. 뭐 공부를 안 하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이 게임의 시간을 제어함으로써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가능하죠. 날씨가 쉽지가 않아 지금.